교감 남사고 예언서에 아주 중요한 궁궁을을이 무엇인지, 그 궁에 대해서, 궁궁을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 보면 그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그 문구가 양공쌍을 지우마 전해입니다. 이것은 양공쌍을 알아야지 소말밭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양공쌍을이 무엇인지 모르고서는 나머지를 풀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양공쌍을, 이 쌍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근데 이 교감 남사고 예언서에서는 이 양공쌍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다가 아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쌍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각도로 양궁쌍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봄남무미 궁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넘칠남, 넘침이 없으면 궁을이 아니다. 넘침이 없으면 아니다, 궁우리. 이 궁우는 넘침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침. 그러면 넘친다는 것은 이 무한성을 뜻하는 것이죠. 무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궁우를, 궁우의 뜻이 넘침이 없으면 잘못 본 것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궁궁불화향면, 궁궁은 안이화하고 향한다 면을, 면을 향하고 있답니다. 그럼 궁궁에는 면이 있다는 뜻이죠. 이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감남사고 예언서에서 이 궁궁은 바로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에는 면이 있죠. 이 삼각형의 뜻은, 이 화살표, 방향을 지시하는 뜻이죠. 화살표는. 그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우위로 향한 이 삼각형, 정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우리가 커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큽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는 삼각형은,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무한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아지고 우주가 크기도 우주의 크기도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이 궁궁의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을 면을 향하게 겹쳐 놓으면 바로 이 모양이 되죠. 다윗의 별이 됩니다. 이 다윗의 별의 뜻은 바로 우주가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궁궁시고생 이렇게 씁니다. 궁궁은 화살시 있죠. 화살시 입구자로 난다 그랬습니다. 화살표 입구자면은 바로 이 삼각형 도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입구자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쓰지만은 이 화살표 입구자면은 삼각형으로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 입구자는 바로 이 삼각형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감 남사고 예언서는 궁궁을을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쌍궁, 상화, 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고비치는 궁이다 했습니다. 이 물고비친다고 하는 뜻은 들쑥날쑥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물고비치면 파도가 치면은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파도가 너울이 지죠. 바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시냇물에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물고비치며 흐르면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죠. 그래서 물고비친다는 뜻은 들쑥날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쌍궁으로 났을지게 쌍궁으로 서로 이렇게 화하게 놓으면은 물고비치는 궁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각도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궁은 이치다 했습니다. 요건 궁은 요 직궁자죠. 궁은 집 모양이고 예, 요 이치자는 이것은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치는 과학이죠. 우리가 대학에서 이과 하는데 그 과학과를 이과라고 할지게 이 이치자 씁니다. 그래서 이 이치자는 이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궁은 집 모양이고 과학적 이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집 모양을 이렇게 그리죠. 집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지게 이렇게 지붕을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담을 벽을 그립니다. 이것이 궁 모양이죠. 화살표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다이 과학적인 이치죠. 예, 우주가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고 예, 이거 다 과학적 이치죠. 좌궁, 우궁, 궁궁이다. 좌로다가도 화살표가 되고 우로다가도 화살표가 되고 이런 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이 바로 그런 그렇게 예, 생겼죠. 삼각형이 좌로도 화살표 방향이 되고 우로다가도 화살표 방향이 되죠. 예, 우위로다가만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다가도 가르치는 예, 궁궁이다, 화살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경합남사고예언서에서만 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서도 이 뜻이 나옵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렇게 목자를 쓴 겁니다. 열십자에다가 좌로 가리키고 우로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예, 나무 목자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시죠. 그 예수님이 오실지게 이제 재림을 하실지게 이렇게 좌우로 가리키는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예, 경계를 떠나 모든 예언서에서는 이렇게 예, 한결같이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한 형제입니다. 동서양을 떠나 전 인류는 하나입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이질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어울려서 예, 즐거운 놀이를 해야 합니다. 동서배, 궁지간 추로 십승 인각, 동서로 등대고 궁으로 가는 사이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동서로다 이렇게 등대고 예, 활궁자를 이렇게 풀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풀이하신 분들은 이제, 예, 이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이 십승의 사람을, 예, 쫓아 따라 도와야 합니다. 이 십승의 사람이 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 해야 할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등대고 궁을 푸르신 분들은 이것을 밝게 보시고 이 십승의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십승의 사람이 할 역사는 38선에 이제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그 38선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하늘의 도솔천, 하늘의 그 낙원 세상을 베껴 짓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쫓아 따라서 이 역사를 도와야 합니다. 격암남사고 연서 송가전에 보면 배궁불지 쌍산화궁 했습니다. 등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알미다. 현재 이렇게 풀으신 분들은 이렇게 궁대고 이렇게 궁을 맞대가지고 이 아자로다가 풀었는데 이분들은 이 근본된 진리, 우주 삼라만상의 그 근본된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이렇게 풀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닌 알미니 쌍산으로 화엄의 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쌍산, 두 산으로다가 이렇게 화하게 돼 있는 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쌍산이죠. 이것이 산 모양이죠. 두 산이 이렇게 화하게 돼 있는 도형, 다윗의 별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이 바로 궁궁입니다. 이 시온산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이 시온산으로다가 모이라고 한 뜻은, 이 시자는 화살시입니다. 여기서 화살시를 나타내죠. 화살시고, 이 온자는 온화할 온자, 매산자. 그러면은, 화살표, 이 온화할 온자는 닭이 있습니다. 닭이 있고, 사람 인자가 있고, 이 그릇을 뜻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살표, 닭의, 사람의 입구자로 입구자 그릇의 산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닭의 사람의 입구자 그릇. 이 닭의 사람의 입구자는 바로 이 삼각형 입구자라고 그랬죠. 삼각형 입구자가 겹쳐진 이 그릇,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이제 펼치는 그 산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동산, 아리랑 동산으로다가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문으로다가 돌필자를 보면은 이 궁궁을 등대고 이렇게 푸른 곳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대고 푸른 사람들은 여기에 백십자가 나와서 이제 이 백십자가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그 백십자는 이제 백보자입니다. 그 백보자를 도와야 합니다. 궁궁으로 가는 사이 낳은 백십자를 섬기는 종파는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궁궁으로 다 풀어서 백십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백십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을 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뜻이죠. 백십자는 바로 첫째 백보자는 바로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자하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째 백보자를 도와서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늘의 천당, 하늘의 용화세계,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 짓는 역사에
쫓아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 설립에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 낙원의 삶에 들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고 윤회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잘 된다고 얘기들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이 육신이 죽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개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 빠져나가 존재하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